저는 이거 20년 만에 보는 현상인데, 보통 한 사이클 올라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단 2년 만에 사이클이 또 왔어? 놀라운 거죠. 그 2002년부터 2006년도 아까 말했던 그 싼 주식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돈 잘 버는 증권맨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증시각도기 TV에서 각도기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 곽상준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또 이런 말을 좀 덧붙였어요. 연말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릴 거다. 실제로 그럼 연말에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간다면 네. 우리 주식시장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서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 걱정부터 많이 하는데 네. 단순히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변수 곱하기 변수에 또 변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게 이렇게 되면 빠진다고 했는데 왜 안 빠지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빠진다고 했는데 왜 빠지지? 이러는 경우들이 막 섞여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동안에 금리가 안 올랐던 상황이 아니고 꽤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0%에서 3%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진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금리를 몇 번이나 올려야 되나? 막 그 여러 차례 올려야 되는 거죠. 네 번, 12번 정도까지도 올려야 되는 거고, 이번처럼 뭐 50bp 올리면 조금 덜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올려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런데 8월,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3%까지 얼마 안 남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3% 금리가 올라가서 더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오래 참여한 사람부터. 그럼 여기 이제 슬슬 사람들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좀 많이 퍼져나가면 그거를 일컬어 우리가 뭐냐면 세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됐다 해서 일컬어 영어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라고 표현해요. 컨센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컨센대로 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야, 이제 금리 올릴 거 두세 번밖에 안 남았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 그때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못 갔는데 뭐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비 거의 다 끝쳤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0%부터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났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려야 돼 미치겠네 망했다 야 비 계속 온다 야 그냥 집에 있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시장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얻어맞았어. 이 정도면 너무 충분히 얻어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금리 이 정도면 금리 한두 번 정도 올려서 다 끝나면 너무 많이 얻어맞았잖아. 갑시다. 하면 가는 거고요.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러 얻어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더 얻어맞고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아마 연말로 갈수록 제 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유발을 시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고 대략 저의 판단에는 9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그런 흐름들이 완화되는 게 눈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3%까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할 정도다 그러면 더 충격이 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시장에서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 6월 달 상황이 딱 그랬어요. 미국 시장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 연말까지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2.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중립금리 정도 수준이.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계속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5월 달에. 5월 달에서 반등을 세게 했다가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막 올라요. 그러다 갑자기 6월 달에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딱 나오니까 깜짝 놀래서 금리를 75bp 인상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다들 예상을 안 했고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CPI가 블랙아웃 기간 즉 연준 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입을 딱 다무는 그 일주일 기간에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해서 자기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슬쩍 언론에 흘립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75bp 인상해 하고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들리나는 과거 연준 총 이상과 총재에게 그 말을 하게 하죠.
이번에 연준이 75bp 인상할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6월 달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점을 냈죠. 그건 왜 그렇게 빠졌냐면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지면 화들짝 놀래고 깜짝 놀래요. 근데 예상하는 분위기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네. 주식시장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나 내가 알 정도면 더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네, 다시. 야, 이미 이거, 과거의 일이다. 야 이거 있잖아. 막 이런 게 다 끝난 얘기예요.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7일 수요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죠. 7월 28일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게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안 올리면 오히려 심각해져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게 있고 바로 그 전에 9%까지 CPI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겠다고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컨센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75bp를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환호를 하겠지만 시장이 이거 별로 금리를 안 올리네 하고 환호를 하겠지만 야 우리 경기 침체 오는 거 확실하겠군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금 다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쫙 하고 싹이 올라옵니다. 지금 연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싹을 다 뽑아버리겠다. 뿌리채. 그러니까 우린 약간 경기가 약간 훼손될 수 있지만 하겠다라고 한 게 그동안의 태도였는데 여기서 그 태도를 늦추면 이제 곧 뿌리가 뽑힐랑말랑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바로 쫙 뻗어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리고 금리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 그 다음 베이비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이 다 녹아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오느냐 더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냥 가야 돼요. 75bp 하고 9월 달까지도 50bp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도 그거는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지금 경기 상태가 연말 기준으로 3.5%의 기준금리를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어떻게 쫓아가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남의 다리만 긁어요. 내 눈과 내 생각으로 그다음 내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자, 기준금리가 3.5%면은 기준금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제일 낮은 금리예요. 네,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정해준 제일 낮은 금리거든. 네. 그럼 다른 금리는 이 금리보다 웬만하면 다 높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는 또 높을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낮는데 기업이 돈을 빌리냐면 이거보다 금리를 높게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개인이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미국 같은 경우 3.5%의 금리면 개인이 은행 가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냐면 얼마나 될까요? 6.5는 돼야 될걸요. 6.5?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10억을 빌렸어. 10억을 빌렸는데 야 옛날에는 금리가 2%였어. 그럼 10억을 빌리면 2%면 2천만 원이야. 뭐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볼까?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6.5% 됐어요. 그러면 6,500만 원을 이자돈으로만 내야 돼. 원금 빼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렸을까요? 아니요. 못 쓰죠. 경기라는 거는 유동성의 양이에요. 그거는 과거하고 달라진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내 돈 내 산으로 사업을 해. 그러니까 사업을 힘겹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장사가 잘 되거나 뭐가 잘 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 근데 요즘 뭐야? 아이디어로 사업하는데요. 돈은 넘쳐. 그래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미친놈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아이디어 좋은 사람 누가 있네요. 대표가 쿠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뭐냐면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방향성도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대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이 그래서 쉽게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과 돈이 풍부한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활기롭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택담보대출이 6.5%? 그럼 신용대출 8%? 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얼마나 벌까? 1억을 빌려줬는데 1억을 내가 갖고 오면은
650만 원씩 이자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1년에 아 그거 안 되겠는데 얘 월급도 이고 그러면은 아 안 되겠는데 아 포기하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그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완전히 냉각됐어요. 딱 두 달 만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돈 가뭄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멈추고 시리즈별로 돈을 받는다 그래요. 1차, 2차, 3차, 4차. 뭐 1차 받고 더 이상 끝.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돈을 못 구하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중에서 돈을 쭉쭉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시중의 활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시중의 활동성을 빼냐. 활발하게 해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과열되잖아요. 과열돼요. 과열되면 다 죽어. 그게 언제였어요? 2007년도 미국의 그 부동산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시중도 하나도 없는 남미에서 올라와서 제대로 거주권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돈 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와서 집을 세 채 사면 집이 돈을 벌고 하니까 직업 없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멍들기 시작했는데, 흥청망청 할 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 은행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딱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망했어? 쟤한테 빌려준 다 떼었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멀쩡한 애들한테도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끼리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끼리. 은행끼리 돈을 안 빌려주면 일반인은 돈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야 내가 찾아가지고 월급 내기로 했었는데 나 월급 이렇게 꾸준히 타고 해서 이거 딱딱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안 해줘. 그럼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좀 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줄이 다 막혀. 그럼 어떻게 사회가 몰락을 해버려요. 그게 2008년도 미국의 사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2008년도 기억 때문에. 왜? 은행한테 그렇게 신용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 은행이, 미국 은행들이 빵빵 질러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많이 풀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2008년도에 망해가지고 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메꾼 거거든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냥 갖다가 돈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경제가 살아 올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냥 2008년도 기억이 있는 거야. 은행이 몇 개 망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원래 돈을 바가지로만 퍼도 됐는데 은행이 몇 개 망하면서 그냥 호수 들이대고 물을 뿌렸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코로나 딱 큰일 났어. 지금 경기 꺾이는 거 봐봐. GDP 꺾이는 거 봐. 큰일 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는 대형 호수를 갖다가 쏟아부었거든요. 그때부터 속도도 훨씬 빨리. 7배 이상 빨리. 그냥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재정으로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서 지금 CPI의 그 물가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거는 은행이 자기 대출을 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재난지원 같은 걸로 꼽아준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저희 입장에서는 크립토 버블이 나온 거다. 크립토 버블 그건 뭐죠? 암호화폐. 가상자산. 너무 표현이 많아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등등 이 난리가 난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 20몇 년 동안 이 시장이 있어 보니까 주식 시장의 충격이 과거보다 조금 덜해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버블이 한번 있으면은. 굉장히 큰 충격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은행이 다 망해졌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반토막이 났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버블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닷컴이라는 회사의 이름만 뒤에 달면은 주가가 그냥 막 맨날 상한가야. 인터넷 투자해서 적자가 났어요. 무조건 상한가야.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버블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 코스닥이 폭락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 그때 2900포인트까지 갔어요. 지금도 1000포인트가 안 되잖아. 그때 2900포인트였어요. 네, 이번에 최고점이 겨우 1000포인트거든요. 얼마나 큰 버블이었는지 아실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크립토 자산에서 버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크립토 자산은 굉장히 앞으로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올라오는 동안에는 얘는 이자를 안 주잖아요.
은행은 그래도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자를 아무것도 안 주거든.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돈이 안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은행에만 맡겨도 6% 나오는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크립토가 3분의 1 토막이 낮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겨울은 아직 안 시작되었다. 겨울은 시작되었으나 한겨울은 아직 아니다. 이번에 빙하기를 한번 맞이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번에 살아남는 크립토들은 진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예요. 그림 같은 게 옛날엔 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은 아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근근히 화가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림을 재화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림, 좋은 그림을 들고 있으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는데 몇백 년 정도가 걸렸겠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걸 사실의 어떤 것이라고까지 느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느끼려면 몇 세대에 걸쳐서 그게 있었다면 그런 걸로 하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크립토 자산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2008년 이후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막 10년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3, 40년 정도가 유지가 되어서도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이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번에 이 냉혹한, 엄혹한 시절을 지나고 살아남는 크립토들은 일종의 디지털 금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서 돈값이 똥값이 된다는 게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이코로 돈값이 똥값이 된다 이건데 금값이 안 올라요.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제 2020년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그 좀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때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2000불 찍고 지금 1700불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시장을 뺏긴 거야. 누구한테 뺏겼을까? 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디지털 자산한테 자리를 약간 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어려운 구간들을 잘 버틴 크립토들은 일종의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금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크립토의 기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앞으로의 코스피 방향이, 이게 또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언제쯤 반등을 할지. 주식 투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걷는데 파리만 날리는 집은 들어가고 싶나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부글부글한 데는 뭐지? 그렇죠. 한번 가보고 싶으면 뭐죠?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왜? 군집 생활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다 맹수 만나면 그냥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따먹으면 그 독이 들어있어갖고 죽을 수도 있거든. 이 집단의 지성을 통해서 생존하는 법을 익혀왔던 게 인간의 그동안의 삶이에요. 그렇게 모여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몇백 년 안 되는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암스테르담 거래소부터 시작됐던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인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보면 가장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풍속도예요. 근데 이 풍속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본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거. 그럴 때 진입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 근데 일반인들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뭐야? 너도 주식 투자해? 너도 한다고?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나보다 못한 놈이 하네. 나도 해야지. 너도 돈 벌었어? 네가 벌었으면 내가 왜 못 벌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살이. 자, 보세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인기 있었던 주식의 지금 현재 상황들. 지금 다 물려있는 것들은 다 좋은 주식들 맞아요. 사서 물려있어요. 네네.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상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성을 본성대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가가 빠지니까 아, 희열을 느껴. 때가 왔어. 아, 뭔가 보고 있어.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상한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어요. 혹시 지험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로 일가를 이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수백억 이상씩 벌고 뭐 이렇게 벌었던 애들은 지금 신나하죠. 물론 이제 지금 신나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벌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통 다 주식으로 현금을 바꾸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사들이고 있다. 그런 당연하죠. 너무 찬스가 왔는데. 지금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스가 왔잖아. 정말 찬스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 찬스가 이렇게 빨리 와? 2020년에 있었는데 또 찬스가 또 왔어? 보통 한 사이클 올라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단 2년 만에 사이클이 또 왔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 주식으로 돈 벌 사람들 주식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2600의 현금 소진. 조금 더. 2600의 소진. 2600 현금 소진. 저보다 좀 잘 나으신 분들은 2500 깨지면서 현금 소진. 그러면서, 보통 20%씩 깨져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예전에 돈 많이 벌 때는, 야, 코스 요리, 그래, 시켜. 이러다 지금은, 야, 라면이나 먹지, 뭐. 탄력성 굉장히 좋아요. 점심 탄력성이 굉장히 좋거든.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조금 너무 빨리 사서 좀 반성을 많이 하죠. 너무 빨리 사서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스스로에 대한 욕을 항상 적어요, 저희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백하게 좋을 때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20년 만에 보는 현상인데, 우리 한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일반인들이 부자가 됐던 좋은 시점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2년부터 2006년, 7년 사이에요. 그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표주들이 다 넉마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롯데칠성, 롯데제가 뭐 이런 게 뭐 만 원 했나? 아무래. 그때는 태평양이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만 원대였어요. 그 지금 10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거예요. 뭐 오뚜기? 그건 뭐 몇천 원. 다 그랬어요, 다 주식들이. 근데 그 주식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사놓고 오랫동안 버텼던 사람. 저는 그때 못 버텼습니다. 저는 딴 거 막 매매하느라고, 사고팔고 하느라고 개털됐고요, 그 당시. 너무 솔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럼요. 제가 그래 자꾸 사고팔지 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왜 사고팔어.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주지. 물론 저도 증권사에 있습니다만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증권사는 여러분 뭘 노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신용 쓰기를 노리고 있어요. 이미 수수료 수익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 별로. 그러니까 자꾸 빚을 쓰라고 하는 거야. 돈 빌려줄까? 언제든지. 물리면 바로 회수하면 되잖아. 반대매매로 회수하면 되니까. 물론 그걸로 돈 번 사람도 있는데, 네. 개인들은 그거 대출 써가지고 돈 벌기 되게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22년 동안 신용 써서 부자 된 사람보다 신용 써서 깨진 사람이 9대 1이 넘을 것 같아요. 95대 1 좀 되지 않을까? 98대 1? 하여튼 굉장히 높아요. 신용 써서 잘 못 된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지금 그 2002년부터 2006년도 아까 말했던 그 싼 주식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그만큼 지금 가격이 내려간 게 지금 많다. 좋은 많아요. 기업이면서도. 아니, 이해되세요? 지금 그 회사 자산의 10분의 1 가격. 부동산 팔면은 한 8천억 정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가총액 1000억. 부동산 팔면. 아니, 어디 부동산인지 다 알아. 예. 그런 회사도 있어요. 지금 많이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런 회사도 많고, 그 다음에 1년 이익 대비 주가가 3배? 이 정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했어. 어디 가서 조개구이에 장사를 하는데, 여기, 그 한 1억 그 돈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 3,500만 원씩 비용 다 띄고, 재료비, 임대료, 직원들 비용 다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쓰냐면 나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출근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일찍 들어오는데 3,500만 원씩 따박따박 내 주머니에 떨어져. 다 세금 다 떼고. 네. 저 그 1억 줄 테니까 그 가게 저한테 파세요. 팔시겠어요? 안 팔죠. 그런 기업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에 또 왔네. 20년 만에 또 왔네. 신나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있는 게 돈이 모자르니까 다 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뭐가 이게 시장의 선택함을 받을까? 또 선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어려운 거지. 아무리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좀 시장에 선택받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네, 그런 네. 걸 구분할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기회 요인이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3,300 일대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다가 2,200을 찍으니까 도망가겠다 그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3,300이 기회일까요? 2,200대가 기회였을까? 2,300이. 주린이가 봐도 2,200이 기회. 2,300이 기회죠.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계좌가 깨졌으니까. 그치. 왜? 사람들의 본성은 손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내 계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네.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손실 1단위와 수익 1단위의 희열과 아픔이 대략 몇 대 몇일 것 같습니까? 두 배? 세 배입니다. 다니엘 커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뇌과학자들, 생동경제학 여기에 다 얘기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세 배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깨지는 게 난 세 배나 싫은 거야. 100만 원 버는 것, 300만 원 버는 것과 100만 원 깨지는 게 똑같은 느낌이에요. 예,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깨져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싶어. 내가 왜 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안 해.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야지.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이 상황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20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들어와요. 아, 야, 돈 벌 기회가 생겼네. 누구나 다 주변에 나보다 못한 놈들이 다 돈을 벌었어.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다 돈을 버니까 야, 씨, 저놈이 돈을 버는데 내가 못 벌어 미쳤냐? 내가 그러고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2020년 폭락 있을 때 사람들은 안 들어왔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근데 조금 똑똑해서 학습 효과가 하나 있어요. IMF 이후에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걸 본 경험이 있어서 2020년 같은 폭락이 확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왜 좀 다르냐? 1년 내내 조금씩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꾸준히 1년 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작년 6월부터. 그래서 언제 예. 반등할까요?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아. 예. 주린이들이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좀 길게 갖고 가십시오.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유튜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 완전 자유를 이룬 주식으로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서 보니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건 우리가 못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한 거예요. 하나 똘똘한 주식을 하나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갑니다. 한 4년? 5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 4년씩 갖고 있었던 기업 있으신가요? 물려서 가는 거 말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야. 마이너스 돼서 본전 기다리는 거 말고. 그거는 뭐냐면 손실 회피거든요. 먹는 주식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좋은 기업을.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 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일종의 프로 투자자잖아요. 전문 투자자인데 저도 그런 분들 보면서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나도 이제 저런 방식으로 해야지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왜? 기업이 너무 똘똘하게 잘하는 거야. 주가는 올랐다 빠지긴 했어요. 100% 수익 나던 게 지금 한 5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계속 갖고 갈 거야. 왜냐하면 너무 똘똘하게 잘해. 그리고 업황도 나쁘지 않아. 똘똘해. 주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요. 막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복권 긁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친구 5명이 모여 있어요.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해. 어떤 애는 그림을 잘고요. 어떤 애는 어디 가서 그 막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잘 모아.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맡겨야 돼? 내 돈을. 돈을 잘 모으는 애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이 친구가 돈을 더 잘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배를 받으면 되죠.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네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한테 내가 내 돈을 그냥 맡겨서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내가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찬스는 어떤 찬스냐면 그 친구 한 명이 듣보잡이었을 때 좋은 거예요. 친구야, 넌 너무 잘하는데 나 쌈짓돈이 조금 있는데 네가 그거 할 때 좀 보태서 한번 해봐. 어떠니? 하면 너 정말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동안 그냥 그대로 자본금 100%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인기 스타가 됐어. 그러면 얘가 보면, 반가워. 그래, 그 다음에 밥 좀 먹자. 시간? 나중에. 그래, 전화, 우리 저기 매니저한테 전화 좀 해. 안녕.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 애들하고 만나려면 지불을 많이 해야 돼, 돈을. 즉, 인기 있는 기업은 돈을 지불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만큼 더 남길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이 정말 슈퍼스타처럼 잘해야 돼요. 이미 슈퍼스타 기업이면 진짜 초스퍼스타처럼 잘해야 우리한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긴 있죠. 뭐 미국의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했죠. 지난 몇 년간 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초반까지 21년도까지 그 기업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때 들어가신 분은 지금 조금 난처하잖아요. 인기가 가장 만발할 때는 투자할 때는 아닌 거예요. 타이밍을 굳이 잡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잡지 말라는 입장인데 굳이 타이밍을 잡으려면 인기가 활활활 불탈 때는 참고 인기가 없어서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진짜 잘하는 똘똘한 애들이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그러한 좋은 시점이라는 은근히 거죠. 똘똘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똘똘한 애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기회. 살 수 있는. 싸게 사야 돼. 주식의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똘똘한 기업들을 저평가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